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증시나 진파란 지원입니다. 네, 신흥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양적 긴축이라니요. 네, 그거죠. 와, 어제 뭐 미국 시장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긴장을 했었는데 아 역시나. 근데 우리는 이미 좀 많이 뺐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전 안 떨어졌잖아. 아 근데 또 다우하고 비교하면 또 아니구나. 그래서 0.5%밖에 안 떨어지길래 그래 이게 맞지. 0.3% 떨어지고 그랬어요 장중에서. 그래 이게 맞아 했는데 야 코스닥이 엄청나게 빠지면서 코스닥에 성장주들이 많잖아요. 걔들이 작살나면서 쫙 퍼지는 흐름. 아 장중에 계속 금리도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성장주 하락이 뭐 끝을 모르고 계속 줄줄이 빠지던데요. 네. 코스피가 1% 하락, 코스닥이 3%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네. 오늘 뭐 수급은 큰 특징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역시나 코스피에서 3천억, 코스닥에서 한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장 막판에 가서 조금 사서 1,800억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1,200억 매도했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 매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4,800억 매도, 코스닥에서 2,500억 가까이 매도를 코스닥 했습니다. 코스닥 2,500억 매도면 어마무시하네. 네. 그리고 환율은 어느새 1,201원 찍었네요. 네. 일본 시장이 오늘 좀 한국하고 비슷하게 많이 빠졌어요. 일본 시장 많이 빠졌죠. 코스피는 1% 정도 빠졌는데 일본 시장이 2.9% 네, 정도 니케이. 하락을 했고요. 뭐 홍콩 상해는 그냥 예돈을도 많이 빠져갖고 A50만 1.6% 빠졌고 나머지는 뭐 양호했습니다. 네, 양호했어요. 항셍 0.39%, 상하이 종합 0.61%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뭐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먼저 매를 맞아서 좀 다행이다 할 정도네요. 오늘 뭐 전체적인 흐름은 뭐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성장주들 많이 빠지고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네. 금리가 좀 많이 오른 영향인데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1.73%를 넘었습니다. 1.6% 넘을 때도 굉장히 놀랐는데 뭐 작년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2년물도 당연히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0.86%까지 올라갔고 한국 국고채 10년물도 2.5% 거의 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467% 정도. 한국 3년물은 지금 2%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철강, 건설, 조선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철강에서는 조일 알미늄이 네. 8%, 세아베스틸 5%,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3%, 2%씩 올랐고요. 건설주는 대우건설이 4.7%, DLENC 3.5%, GS건설 2.4% 올랐고요. 네. 조선주에는 현대중공업이 거의 7% 가깝게 상승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5.5%, 한국조선해양 3.6%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제일 많이 빠진 거는 서비스업, 역시 성장주들 많이 속해 있는데요. 두산이 7.7%, 현대오토에버 7%, 카카오가 5%, 네이버 4.6% 하락,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하락입니다. 네. 하이브 5%, 넷마블 4.6%, NC소프트 4%, 크래프톤 3.6%.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폭이 엄청 크네요. 네. 의약품 섹터가 그 다음인데요. 역시나 바이오.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7.6% 오늘 또 추가 하락했고요. 진원생명과학 4.5% 하락, 녹십자 4.5% 하락, 셀트리온도 요즘에 약합니다. 3.5%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7%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증권주. 이렇게 장이 약하니까 또 거래대금도 이제 네. 줄어들 거고 장 안 좋으면 항상 증권주 주가는 빠지죠. 한화투자증권은 그동안 이제 두나무 지분가치 부각되면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5.5%로 증권주 중에는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오늘 하락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비트코인 뭐 계속 걱정되고 있어요. 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걱정이 됩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삼성증권, 대신증권이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키움증권이 3.3%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더 빠졌네,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거 새로 들어온 거죠. 지금 7% 빠진 건데, 오늘 아침에 5% 빠졌는데, 이거 추가로 빠진 거죠. 네. 와. 계속 빠지고 있어요. 42,000불이야, 지금. 그러니까 장기 그 5년짜리 차트를 보니까, 안 세워져야 될 음봉이 세워져서 좀 모양새가 많이 나빠요. 지금 43,000불이네요. 네.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역시 성장주들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카카오가 10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고점이 한 16만원 넘었었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카카오를 거의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네이버에 1000억 매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1,700억, 1,100억씩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요. 현대모비스도 220억 추가로 매수가 들어왔네요. 오늘 빠진 영향은 뭐 FOMC 의사록이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좀 매파적이더라고요. 일부 위원들은 테이퍼링 종료함과 동시에 금리 인상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또 소프트웨어 업체들 실적 둔화 가능성도 제기가 많이 되면서 나스닥이 네. 많이 빠져서 오늘은 코스닥 위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은행주는 오늘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뭐 단기금리가 상승폭이 더 커서 그런지 KB금융, 우리금융이 1.4%, 1.5%씩 하락을 했고요. 신한금융도 0.5%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금융만 0.5% 상승했고요. 게임주 중에는 카카오게임즈가 14%나 하락을 했는데요. 아우씨. 네,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 목표가를 12% 정도 하향을 했습니다. 4분기 컨센서스를 대폭 미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냈고요. 미치겠다. 대장주 역할을 했던 위메이드맥스와 위메이드가 13%, 12%씩 하락을 했습니다. 컴투스홀딩스도 그 컴투버스 출시 이후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10% 오늘 하락을 했고요. 컴투스도 10% 하락했습니다. 게임주가 그동안도 괜히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두 자릿수로 하락을 하는 거 보니까 코스닥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되네. 네,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는 다른 것들 대비해서는 조금 양호했던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는 한 4%대씩 빠졌는데요. 아니, 4% 빠진 게 뭐가 괜찮아.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은 한 3% 정도 하락, 대주전자재료 첨보도 3%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14%, 13% 이렇게 빠지는 것들도 있는데 아우 정말 작년 1등 주식이 이제 크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네. 네. 작년 수익률 1등 종목들. 네. 작년 주도주들이 좀 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 말씀드렸고 인터넷 카카오가 5%, 네이버가 4.6% 하락을 했고 엔터주들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디어유도 상장 이후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 9% 하락, SM 7% 하락, 하이브 5% 하락, JYP 4.5% 하락, YG 3.7% 하락. 대체로 엔터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 드린 말씀은 없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에 1년 내내 드렸던 말씀이고 네, 안 다쳐야 된다. 안 다치면 분명히 기회가 있다. 근데 수익을 쫓아서 다치면 참 회복하기 힘든데 네, 안 다치셨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독일 마을 분들은 좀 덜 다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네. 한 달을 보면은 투자자들 간의 수익률 편차가 굉장히 좀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장주 위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작년도에도 그렇고 10월, 11월 이럴 때 네, 네. 그래서 여기 비중이 좀 높으신 분은 수익률이 좀 지수 하락보다 굉장히 많이 안 좋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쪽은 그나마 좀 잘 방어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철강금속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나 이제 8% 오른 조일 알미늄은 롯데 알미늄에 1,600억짜리 이제 공급 계약 공시를 했더라고요. 2차전지 양극박 소재 공급 계약이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 48%니까 계약 기간은 좀 2년 정도이지만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네. 네. 그리고 포스코가 주주 환원책 발표를 했잖아요. 배당도 발표했고 자사주 소각도 발표해서 이중상장 우려가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포스코는 최근에 ESG 글로벌 표준 개발을 위해 설립된 VBA라는 단체에 좀 가입을 철강사 중 최초로 했다고 합니다. Value Balancing Alliance라고 합니다. 2019년에 설립된 단체인데 ESG 성과를 측정하고 요거를 회계에 반영하는 글로벌 표준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네. 포스코가 오늘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조선주도 이틀 전에 조선의 여명이 밝아옵니다라는 K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수주, 신조선가도 상승하고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뭐 최근 2, 3일 정도를 제외하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장기 호황의 시작이 아니라 단기적인 운임 상승으로 인한 짧은 발주 모멘텀이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깔려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다. 올해는 높은 신규 발주 수요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리포트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중국 조선사들의 이제 경쟁력을 많이 뺏길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상당히 좀 고마진 수주 위주로 많이 받아서 요 우려는 좀 해소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잇따랐고요. 네. 오늘 현대중공업이 6.7% 엄청 올랐네. 예, 네. 이런 장이 6.7% 오르면 네. 대단한 거죠. 대박이지. 대우조선해양이 5.5%, 한국조선해양이 3.6%, 현대미포조선이 2.5%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아침부터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오늘 6%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대주주가 지분을 10%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보통 대주주 매각하면 좋지 않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정반대죠. 공정거래법상 이제 일감몰래주기 그 규제가 20%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대주주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10% 정도의 지분을 특수관계인까지 합쳐서 매각을 했고요.
그동안 요거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오버행 이슈라고 해서 대주주가 지분을 팔 거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진짜로 파니까 이제 우려가 좀 해소가 돼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요거 지분을 팔고 받아간 이 인수자는 사모펀드 칼라일인데요. 정의선 회장과 공동 보유 계약을 통해서 특별 관계자로서 지분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이란 의미죠. 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만약에 지분을 향후에 매각을 한다면 이 칼라일도 동반 매각할 수 있는 태걸롱이라는 권리가 권리도 이제 부여가 됐습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율은 대주주 지분은 줄었지만 그래도 뭐 우호 지분이니까 네. 우호 지분율에는 큰 변동이 없어서 경영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현대 글로비스에도 네. 호재다. 현대 그리고 요 판 매각 대금 있잖아요. 이게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구주 매출을 굉장히 많이 해서 여기서 확보되는 금액이 한 4천억 정도가 예상이 돼서 총 6천억 정도 금액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사용을 할 것이다란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현대 모비스 인수자금으로 지분 추가 매입 자금으로 활용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일고 있어서 현대 모비스도 오늘 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기 뭐 한번 잊을만하면 나오는 현대차 그룹 네.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예.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고차 이슈인데요. 신차 가격을 추월하는 차종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얘기죠. 네. 네 미국 얘기, 미국도 중고차 지금 고공행진인데. 네, 맞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한국 중고차 업체인 K카가 조사를 한 건데요. 출시 12년 이내에 740개 정도 중고차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월 달에 중고차 가격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위주로 전월 대비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와, 옛날에는 전기차는 중고차는 사면 안 된다 이랬는데. 옛날에 전자제품은 오래된 거 씁니까? 중고? 그냥 보통 새 거 사잖아요. 네. 약간 그런 개념이었는데 분위기 많이 달라졌네. 네, 이거는 네? 좀 보조금 이슈가 영향을 좀 많이 끼친 것 같고요. 국산차 먼저 말씀드리면 아이오닉5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11.7% 상승했고요. 이거는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단기간에.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이 10.7%,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10%,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7.7%. 다 이제 상위권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그리고 EV6와 포터2, 이런 인기 전기차 모델도 이제 신차 가격 대비 한 500만 원 정도 높은 가격에 중고차 시세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신차보다 비싸다고? 네, 신차보다 비싼 수준이에요. 와, 근데 이럴 줄 알고 사긴 샀는데. 이럴 줄 알고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무조건 사라. 이건, 이랬는데. 팔아야 되겠다. 조만간에. 네. 그리고 수입차 중에서는 테슬라 모델 3, 모델 X가 1, 2위를 기록을 했고요. 각각 전월 대비 12%, 7.5%씩 상승을 했습니다. 신차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저거는. 최근에 네. 신차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신차 가격 많이 올렸죠. 네. 그리고 이 특히 전기차 위주의 가격 상승이 가파르잖아요. 근데,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판매 회전율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수요가 탄탄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공급도 준다는 얘기지. 이 가격이면 팔겠어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공급도 많이 줄죠. K카 같은 경우에는 차가 이 업체에 들어온 다음에 실제 판매까지 걸리는 기간 요게 작년 9월에는 평균 38일 걸렸는데 네. 10월 달에는 31일로 줄었고요. 11월에는 16일로 갑자기 반으로 줄었습니다. 12월, 네. 1월까지 보면은 더 줄어있을 가능성이 아마 높아 보이는데요. 네. 요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K카만의 조금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카는 이제 인증 중고차를 하기 때문에, 뭐 불량품, 침수차, 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고장난 차 이런 거 싹 걸러서 정말 좋은 품질만 갖고 오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이렇게 판매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은 것도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K카는 3.4%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탈모 관련 공약이 이틀째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TS 트릴리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현대약품이 오늘 7% 주가로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현대약품 바른약 파는 회사인데 네. 자기네가 만드는 게 아니고 유통만 할 건데 아마 복제를 하든가. 그래도 뭐 관련 주를 엮일 수는 있겠죠. 근데 왜 샴푸가 올라가는지 나는 탈모인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샴푸가 효과가 제일 적어요. 모든 것 중에 다 써봤지만. 네. 네. 뭐 정치 테마주나 마찬가지로. 지금 정치 테마로 움직였다. 좀 말이 안 돼. 이틀 연속 상. 샴푸 그럼 머리가 빡빡 나야지. 그럼 벌써 이미 나한테 알려줬겠어 사람들이. 그거 써봐 이러고. 아무도 안 얘기하던데. 그리고 탈모 방지 샴푸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보면 탈모 방지에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나침판 같은 사람이 탈모 방지가 되겠지. 나 같은 중증은 웬만한 거 써도 반응을 안 해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진짜 절실하게 느꼈어. 아, 그럼요. 나 이 방송에 나오는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와, 나 머리가 저렇게 많이 벗겨졌구나. 이러면서. 연말 연초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 갑자기 그때 연말 연초 쉬고 나갔더니 머리가 없어졌어. 아, 안타깝습니다. 진짜.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나 한 군데 추천받은 병원이 있어요. 탈모 병원이요? 근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온몸에 털이 난대. 여기 얼굴 이런 데도 털이 나. 이런 데도. 나 봤어, 실제로. 그래갖고 면도를 한다는 거야, 얼굴을. 그래요? 갈까, 그래, 지금. 그 정도면 내가 가봐야 되겠어. 나침 반전하면 된다, 이제. 참, 오늘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힘내십시오. 네. 최근에 많이 빠져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이 단기 급락에 막바지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니야, 지금 몰라. 지금 미국에서 어디까지 반응할지 몰라요. 전 잘못하면 미국 5에서 10%도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좀 영향을 받을 거고. 많은 분들이, 야, 너 맨날 얘기했던 거 뭐, 그건 오늘 올랐네, 많이 올랐네,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도 저격, 갖고 있는 것 중에 빠진 놈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그렇죠. 뭐 3% 4% 막 빠져요. 갖고 있는 것 중에 빠진 거는. 근데 오른 것도 있지만 빠진 거는 저격을 또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그냥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이거는 뭐 곧 참으면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갖고 있는 놈들 중에 또 시간이 되면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지금은. 때려라.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좀 맞고 견디면 또 좋은 날 올 거야. 그냥 이 주식들은 분명히 올라갈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좀 얻어맞아도. 그리고 또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 금리 인상권 때문에 너무 안 얻어맞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렇긴 했죠. 너무 안 떨어졌어.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고 했었던 상황이라서 좀 뭐, 좀 알고 맞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버틸랍니다. 오르는 거는 또 조금씩 바로 현금만 늘리고. 근데 만약에, 다음 국면에 좋아질 주식 중에 크게 빠지면, 들어갈 거예요. 하나 있어요. 전기전자에서. 전기전자 쪽에서 눈에 띄는 게, 많이 빠지네. 감사. 이러고 이제 비중을 늘리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